안녕하세요. 바이올린 레슨의 허인숙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2011년 9월에 오픈한 국내 최대의 서양 악기 박물관인 프랑 악기 박물관을 소개합니다. 주변 경관이고요. 네, 저랑 함께 들어가 볼까요? 박물관 정문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출입구 유리문에 음악회 포스터들이 여기저기 붙어져 있고요. 여기는 안내 데스크입니다. 왼쪽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2층에는 많은 악기들과 또 음향이 훌륭한 연주홀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악기 액세서리와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 음악으로 표현된 학용품들도 판매했는데 지금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박물관 총괄 지휘하시는 박준석 실장님 만나러 사무실 가는 복도에는 모차르트, 핸델, 바하, 베토벤의 대가들이 내방객들을 반깁니다. 이 공간은 현악기 부품과 제작 과정이 전시되어 있고요. 또 이곳에서 단체 교육 프로그램 체험 실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지요. 아주 컬러가 다양한 첼로들이 보이죠? 네, 그 옆에는 바이올린 몸판을 분리해놓은 부품들이네요. 네, 현악기 구조. 네. 앞쪽이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앞쪽에는 다양한 리코더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리코더가 음역대 따라 종류별로 리코더 구조 설명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벽에 걸린 활들은 실제 활들인데요. 활들은 몽골 순말 말총을 최고로 친답니다. 예, 그리고 그 옆에 지금 지나갔네요. 테일러 피스는 혀를 연결하는 피스와 그 다음에 턱받침입니다. 비올라하고 바이올린 턱받침. 여기는 이제는 모의 바이올린입니다. 학생들 처음 할 수 있는 나무로 이렇게 부품이 조립된 모의 바이올린입니다. 이게 하나하나씩 분리가 되는. 네. 끼워가지고 여기다가 끼우는 거죠. 몸체에도 지판 브릿지 다 분리되어 있네요. 네. 여기다 끼워 넣는 거죠. 헤르피스도 넣고 줄을 끼웠습니다. 네. 요거는 부착된 건가요? 네. 그것도 원래 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네. 다 이렇게 다 분리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까지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네. 이게 뭐 콘크리트 붙는데 헤르피스는 그냥 달려주나? 예, 일부러 여기서 붙여서 이거는 선생님 진짜 고로. 그 예, 왕궁의 불꽃놀이 하는 그거 네. 영상을 했는데 이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작가님이 회의를 해서 실제로 리얼 첼로고 연주하고 하나 좋은 첼로 네.